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.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그야말로 과거에 그 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이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.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. 인적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저 말썽을 피우고 하면은 그거는 아예 딱 계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. 실제로도 용산에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우리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또 저 자신도 제가 뭐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제가 직접 지휘하는 요 조직이 뭐 이런 그 계통 없이 일을 하는 이 자리를 또 쭉 이어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당과의 이런 또 좀 좀 편한 소통 자리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언론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.